자, 박찬호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박찬호 한번 해보시죠. 도전해 볼래요? 나오세요. 다리. 6개월 후에 다시 나오세요. 땡큐 고. 자, 갑니다. 됐죠?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 오! 자, 컷. 됐어요. 됐어요. 와. 아, 안 봐준 거예요? 봐주지 않은 거예요? 아, 예, 안 봐준 겁니다. 와. 이따가 가실 때 땡큐 노트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찬호 씨 여기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이쪽에. 여러분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한테 궁금했던 거 질문하시고 싶은 분? 이 자리를 빌어서 예, 평상시에 정말 좋아했던 분을 만나게 돼서 진짜 오늘 제 생일보다도 더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햄스트링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떠한 마인드가 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서 전 국민한테 이제 WBC라든지 뭐 이런 기쁨을 주셨는지 그걸 꼭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선수들은 이 부상을 당하면은 엄청난 좌절감과 또 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부상이 자꾸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예. 왜 뭐 두려움이 있으니까 몸은 더 위축되고 예. 그래서 더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대로 야구가 끝나더라도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일단은 일단 부모님 농사 짓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리고 한국에 가서 초등학생들 야구 가르쳐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은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선진 야구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입가에 미소가 생겼다고 할까요? 뭔가 잔잔한 그런 자신감부터 생각해서 웃고 즐거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 던지도 못 던지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재기의 성공이라는 그런 길까지 가게 됐고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한 기다림을 인내력을 갖출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준비만 되면은 그 내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예. 애기 재우다가 나온 거 맞아요? 아니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초청한 분이 있어요.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애인데 제가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진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 네. 여러분 혹시 TV에서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그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로봇다리 세진이 없으세요? 그럼 미안하지만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좀 커서 새로운 다리를 바꿨어요. 새로운 다리 한 거 축하해요.